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요, 최근 거래량이 크게 늘어서 급등과 급락이 쉬운 종목,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최근 흠슬라라고 불리면서 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산업은행 측에서 3천억 원의 시비,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산업은행 측에서는 주식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배임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HMM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4% 넘게 급락한 만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가 흐름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입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죠. 자회사인 디어유가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디어유라는 플랫폼은요, 팬과 가수가 소통하는 컨텐츠가 주력 서비스인데요. 계속해서 기대감 올라가는 가운데 SM, NCT 등 최근 2분기 앨범 판매가 역대급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잘 따라가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어셀인데요. 하반기 정책 호재 모멘텀이 분명하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70% 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으로 연간 1조 원 수준의 신규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는요, 6만 9천 원 선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더 네이처 홀딩스가 테일러메이드 골프의 인수 전략 투자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천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MZ세대에 걸맞는 브랜드로 키워낼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더네이처 홀딩스는요, 최근 디즈니와 이례적으로 6년의 장기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코로나19에도 역대 실적을 돌파해서 증권사에서는 더네이처 홀딩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